궁금한 건무엇 플레이어러비안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DNA 기타 기어는 2002년에 미국 락밴드 트래픽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데이브 메이슨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RKS 기타를 개발했던 미국의 RK사의 프리미엄급 스탠드 전문 브랜드입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함께 신용성과 안정성이 결합된 최고의 발명품으로 혁신, 엔지니어링,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뮤지션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월드 클래스 품질의 스탠드와 행거 제품을 잇따라 소개하였으며, 깁슨, JBL, 라인식스, 야마하 등의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획기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고품격 디자인 솔루션을 여러 악기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DNA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기타 스탠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스탠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긱 스탠드 어쿠스틱 GS0200, 아이스 스탠드 일렉트릭 GS0103. 벽걸이형 기타 스탠드 헤드락 화이트 크롬 WH0201. 기타 스탠드 스타피시 패시브 SS0100. 저와 은총 씨가 각 스탠드의 외관과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NA 기타 스탠드 어, 어쿠스틱용으로 나온 GS 0200이랑 일렉기타 스탠드로 나온 GS 0103 모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2 단계로 접고 펴는 방식의 초경량 초소형 기타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오호 접고 오호 어, 기타 깃백에 넣고 다니수있고요 대단한데요, 이거? 펴서. 해놓고 음. 기타를 쫙 세울 수 있는 거죠. 음. 플라스틱과 TP e 실리콘 몰딩 구조로 손상 없이 안전하게 기타를 거치할 수 있고요. 피니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 다양한 피니쉬의 기타를 걱정 없이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닿는 부분에 음. 흰색 락커 피니쉬 기타 같은 경우 변색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니트로셀룰로스 음, 피니쉬라든지 이런 우레탄 애들은 어떻게 나도 안 변해요. 뭐 괜찮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도장이 약한 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흰색, 특히나 흰색이 변색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안전하게 막아준다. 그래서 핀시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컴팩트한 네. 사이즈와 디자인. 이게 이렇게 블랙 컬러랑 이렇게 아이스 스탠드라고 해서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 재질로 해서 이렇게. 네.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렉 기타용도 검은색이 있고요, 어쿠스틱 기타용도 역시나 동일하게 네. 아이스 스탠드형으로 어, 제작이 됩니다. DNA 벽걸이형 기타샌드 헤드락 네. 화이트 크롬 WH0202를 보고 있습니다. TP 실리콘과 플라스틱 복합 재질 행거와 무게에 활성화되는 방탄 재질 투명 행거 게이트를 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4mm 넥폭까지 거치가 가능하며 벽에 고정하기 쉬운 여기 강화 알로이 그쵸. 스틸 브라켓이 사용되어 안전하게 기타를 벽에 걸수 있고요 코팅 브라켓이 동봉돼서 이거 보이시죠? 밀봉이 돼서 아시, 아쉬운데 코팅 브라켓이 동봉이 되어 벽에 설치한 후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여기 여기다 이제, 이제 피스 받고 그쵸. 이걸 딱 덮어주는 거죠 덮어 줘서 여기 보시면은 기타에 걸리면 무게가 음.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여기 그러네요. 기타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를 빼기 전에는 떨어지진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헤드락 스탠드를 확인하셨습니다. DNA 기타 스탠드 스타피쉬 패시브 SS010 0 싱글 멀티 스탠드를 보고 계십니다. 기타, 베이스, 만돌린 벤조, 우쿨렐레 등을 거치할수 있고요.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강도, 견고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접이식으로 제작이 돼서 어, 휴대가 가능하고요. 기타 피니쉬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어 락커 피니쉬 기타에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기타를 지지하는 부위가 일반 스탠드보다 와이드하게 설계돼서 더욱 안전하게 기타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탠드도 거치하는 부분도 접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길이 조정이 자유로워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부터,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만돌인, 우크렐레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악기를, 어, 거치할 수 있고요. 여기가 특별한 부분인데, 기타를 거치했을 때, 일반 스탠드랑 달리 이렇게 와이드하게, 그러네요. 어, 딱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좀더 안전하게 거치할 수가 있겠죠. 여러모로 이 DNA 스탠드들이 이 압도적인 기능성과 음.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다리가 다섯 개라는 게 굉장히 음. 안정성을 그렇죠. 보여주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투어 같은 거 다닐 때딱 네. 갖고 다니면 기타 손상 없이 무대에 잘 세워둘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모든 외관과 특징을 살펴봤고요. 일단은 저는 이 DNA, 이, 그러니까 DNA가 아니고요. D&A예요. n 음. DNA의 스탠드를 보면서 약간 현존하는 기타 스탠드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기타 스탠드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뭐 네.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이렇게 연주하다가 잠깐 이렇게 올려놓는 부분도 있지만은 안전하게 거치하고 보관하려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기타 스탠드들 물론 이제 튼튼하게 잘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이 H 자형 이 저렴한 스탠드에다 기타 세워놓으면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렇죠. 어, 하게 되는 게 실제로 좀툭 치고 지나가 넘어지기 마련이죠.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무대에서 이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놨는데 걸어가면서 잭을 치는 거죠. 잭을 쳤을 때확 달려오면서 기타가 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DNA의 스탠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타를 거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기존의 기타 스탠드 어참편일률적인 기타 스탠드에 비교해서 굉장히 세련돼지고 멋있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타를 세워놨을 때 색이 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 저는 다행히 없었고요. 뭐뭐 어.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솔직히 만약 변한다는데 음, 별로 개의치 음. 않습니다. 그 저도 개의치는 않지만 네. 음, 이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놨을 때이 기타와 닿는 부분 특히나 이 바디 뒷면 같은 경우에 변색이 많이 되는데 제기타 같은 경우도 이제 흰색 기타다 보니까 변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음. 어, 많이 됐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변색이 됐겠지만 이 DNA 스탠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피니쉬의 기타도 어, 변색에 있어서는 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 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래서 기타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 어,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스탠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 딱 하나가 뭐냐면은 음. 이 브랜드 자체가 지금 추가하는 게좀 많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프로 뮤지션들도 뭐 당연히 음. 썼을 때 좋은 것 같고 아까 뭐 발이 음. 이제 다섯 개 달린 그런 음. 음. 지지적인 것들 아무래도 세개 뭐 튼튼하겠지만 음.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다섯 음. 개가 딱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음. 있어 보이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삼각대 예, 음. 네, 네, 접히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악기를 세워두고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게 치웠을 때도 뭔가 좀그 용의가 있어야 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기타가 있다가 없을 음. 수도 있는 음.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스탠드가 그런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공간을 이만큼 잡아먹잖아요 음. 근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상 생각해 접어도 꽤 부피가 커요 맞아요 근데 저 모델 같은 경우는 접어서 서랍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뭐 아니면 어디 사이다 껴놔도 되고 그러, 그리고 제일 좋은게 그 기존 생각되는 접어서 가방에 넣으려면 애지간히 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저건 기타 길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음.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삼각대가 좀, 음. 어, 굉장히, 어, 되게 좋은. 음. 어, 아이디어 제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버즈비에서도 그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 스탠드들이 있었는데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음. 부분에 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된 모델이라고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버즈비에서 이 DNA와 관련된 DNA에서 출시한 다양한 이 기타 스탠드와 행거들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들 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개수의 기타를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 어, 꼭 찾기를 바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구무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